러시아의 한 야권 운동가가 비행기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여전히 혼수 상태입니다. 지금은 독일의 시민단체가 보낸 항공편을 통해 베를린으로 건너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독일 정부가 최근 그의 몸속에 치명적인 독극물이 발견됐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러시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러시아는 독살 시도는 정치적인 주장일 뿐이라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번 독극물 테러 사건의 전말 그리고 왜 독일이 이번 사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학교 유라시아학과 강윤희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 일단 이번 사건에 그 러시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가 어떤 인물인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뉴스에 보니까 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이다 뭐 이런 표현도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인물입니까? 예. 알렉세이 나발리는 변호사이고 사회 운동가이고 현재 러시아 야권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어요. 네. 2009년부터 러시아의 부패 문제를 폭로하면서 푸틴 정권을 비판하기 시작했는데 이 나발리가 굉장히 특징적인 것은 이전의 야권 지도자들과는 달리 자신의 어떤 정당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동안 자신의 이제 블로거라든가 지금은 뭐 SNS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러시아인들 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플루언서입니다. 또 이렇다 보니까 푸틴 정권으로부터 탄압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네. 2014년에는 횡령죄 혐의로 체포되었고 재판받고 3년 6개월형을 받기도 했고요. 또 그 이후로 2018년 대선을 출마하는 것을 금지당하기도 했어요. 네. 작년의 경우에도 공정선거를 요구하는 그런 시위를 주도했던 혐의로 구금되는 등 여러 차례 정부의 탄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아직 정치인은 아니고 정치인으로서 뭔가 좀 행보를 이기도 하죠. 아, 정치인이기도 한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모스크바 시장 선거에도 출마를 한 바 있고 네네. 하다 보니까 그 다만 그 정치 자기 정치적인 그거를 펼쳐가는 데 있어서 정당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SNS나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현대적인 네. 네, 그런 야권 지도자이죠. 그렇군요. 이번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독일 정부가 이 나발리의 몸에서 노비촉이 나왔다. 그러니 러시아가 이번 사건에 대답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공식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비촉이라는 물질이 어떤 것이길래 이 러시아가 배후라고 지목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되는 건가요? 네. 노비촉은 냉전 시대에 소련이 극비리에 군사용으로 개발한 신경작용제예요. 그래서 현재까지 개발된 그 모든 화학 무기 중에서 가장 강력한 독극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인체에 이제 흡수되었을 때 중추신경에 영향을 미쳐갖고 내부의 뭐 근육 모든 것들의 손상을 가져와서 장기 마비 그래서 치명적인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노비촉이라는 것은 러시아만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노비촉이 나왔다고 하면 이건 배후가 러시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 노비촉은 이제 극비리에 개발했기 때문에 비밀에 붙여져 있던 것들이 였는데 이제 1992년에 이 개발에 참여했던 미르자이아노프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런 흑동물인 노비촉이라는 그런 화학 물질이 있다는 것이 이제 알려졌는데 이것이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2018년에 네. 영국 솔즈버리에서 발생한 스크리팔 부녀 독살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스크리팔이라는 사람은 이제 과거에 이제 소련 스파이였던 사람인데 이후에 이제 영국으로 귀화해서 이제 조용히 숨어서 살고 있었는데 네. 이들 스크리팔과 그 딸이 노비촉에 이제 노출이 되어서 이제 거의 죽을 뻔하다가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큰 사건이 한번 일어났었죠. 예.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이 스크리팔 독살 시도 사건 때문에 당시에도 이 영국뿐만 아니라 뭐 서방과 러시아 간의 외교적 분쟁까지 뭐 비화되는 게 좀 굉장히 큰 일이었다고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자국의 영토 안에서 일어났고 네. 또 뭐 우리는 러시아이지만 자국
시민은 이제 귀화한 사람에게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매우 크게 반발했고 이제 철저한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영국이 23명의 이제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했고 이제 러시아도 이제 이에 반발을 하면서 이제 동수의 영국 외교관을 맞추방을 했습니다. 네. 또뿐 아니라 이제 미국 및 기타 유럽 연합 국가들도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해서 했고 미국 이제 시애틀에 러시아 영사관이 있었거든요. 네, 그 러시아 영사관도 이때 폐쇄됐습니다. 네. 뭐 이러다 보니 러시아도 이제 같은 맞대응을 하면서 자국 주재의 미국 외교관 60명 또 기타 국가 외교관들을 맞추방하는 등 외교 분쟁이 상당히 심각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대표적인 러시아의 야권 인사,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의 정적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타겟이었고, 그리고 러시아에만 있는 물질인 노비촉이 그 사람의 몸에서 나왔고, 이 두 가지만 봐도 누가 봐도 러시아가 이번 사건의 배후라는 게 금방 드러날 거라는 걸 러시아 측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금방 드러날 일을 왜 러시아가 했는지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사실 또 러시아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배후라는 거는 굉장히 명료한 거고 네. 그 러시아 이제 정부가 여기 얼마나 개입했는가의 문제이겠죠. 이렇게 뻔히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그 야권 지도자를 독사를 시도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 야권 지도자의 입을 다물게 하는 그런 것들을 시도하는 것과 동시에 네. 누구든 이러한 테러를 당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사실은 공포를 조장하고 그런 의미에서 알아서들 그 체제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방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사실 이것이 소련 시절에도 테러들을 자행했던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서방권뿐만 아니라 반 푸틴 인사들에게 어떻게 보면 노골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 다른 가능성은 사실 나발리가 이제 푸틴뿐 아니라 푸틴 측근에 있는 주변에 있는 그 측근들의 비리 문제들을 많이 폭로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발리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거나 그를 뭐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다만 이 노비촉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노비촉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사람은 러시아 최고위층의 몇몇 사람에 국한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보자면 이 사건을 푸틴이 모를 수가 없지 않나라고 추정하는 거죠. 네. 그러면 최종적으로 푸틴이 이 책임에 정점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서구에서도 생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사건에 또 하나 굉장히 궁금한 부분, 독일이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례적으로 공식적으로 기자회견까지 열고 뭐 러시아 정부만이 답할 수 있는 심각한 질문이다. 이렇게 뭐 러시아를 완전히 딱 집어서 배후로 규정하는 그런 공식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 독일이 적극적으로 이 시점에 나서는 걸까요? 예, 일단은 지금 뭐 신문에 보도돼서 아시다시피 나발리가 독일로 이송돼서 독일 병원에서 이제 코마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독일이 직접 관련되고요. 그리고 이를 떠나서도 지금 현재 독일이 유럽연합 이사회의 의장국이에요. 그래서 독일은 뭐 독일 자신의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유럽연합을 대표해서라도 이 문제에 적극 나서게 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은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앞서서 적극적으로 나설 그런 여력은 별로 없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러시아나 푸틴에게 적대하는 그런 일들에 나서려는 것을 좀 꺼려하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영국은 브렉시트로 유럽연합을 떠나 있고 그렇죠. 뭐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까 유럽연합 중에서 이제 독일이 가장 전면에 나서는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리고 좀 사소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작년에 독일에서 베를린에서도 그 러시아 쪽에서 온 체첸 반군 지도자가 암살되는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유의 사건에 대해서 이제 독일 측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최근에 벨라루스 사태 이야기도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벨라루스 사태에 지금 러시아가 군사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부분도 그렇고, 러시아의 세력이 이렇게 뭐 벨라루스를 포함해서 좀 세력이 확대되는 걸 유럽이 지금 어찌됐건 계속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벨라루스 문제와 이번 사건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벨라루스 문제가 불거졌고, 또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적극 개입하겠다고 하니 네. 유럽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매우 불쾌한 일인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러나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하고는 달리 친러 성향이 매우 확실했던 곳이었고 또 러시아하고는 연방조약을 맺어갖고 이렇게 특수관계 있는 나라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면 이제 러시아가 벨라루스로 뭐 새삼스럽게 영향력을 확대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네. 그러나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벨라루스에서 있었던 비민주적인 정치적인 관행, 또 시민들의 항의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 이런 것들의 문제는 민주주의나 인권을 주요 가치로 삼는 유럽연합의 입장에서는 간과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또한 이제 정권의 이런 탄압 아래에 있는 그런 이제 야권 세력이나 일반 시민들은 유럽 쪽에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 벨라루스 문제가 이제 그 유럽 연합의 입장에서도 간과할 수는 없는 문제가 됩니다. 예. 같은 맥락에서 나발리니 사건에서도 보듯이 러시아에서 이 야권 지도자에 대한 이런 암살을 포함한 탄압을 한다는 것이 인권을 존중하고 최소한의 그 민주적인 가치를 러시아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유럽 연합 입장에서는 이런 러시아 관행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독일 입장에서는 또 난감할 수밖에 없는 게요. 러시아랑 독일이 경제적으로 유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독일로 공급하는 그 가스관 사업이 완공이 거의 목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독일 내부에서 이 가스관 사업 중단까지도 지금 검토를 해봐야 러시아에 어느 정도 제재성 영향이 가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아요. 현재 독일은 이제 러시아에게 이제 노비촉 중독 관련해서 그 입장을 해명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지만, 러시아 측이 이제 관련자를 색출해서 처벌한다든가 사건의 전모를 초상에 밝힌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러시아에 뭔가 제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강도와 규모로 할지가 이제 유럽 연합의 입장에서는 현재 이제 그 고심하게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네. 독일의 경우는 이제 러시아와 가스 협력을 계속적으로 지속해 오고 있는데 네. 이런 입장을 재고해야 된다는 목적이 사실 독일 이제 내부 메르켈의 정책에 반대하는 이런 측에서도 나오고 있고 또한 그 미국의 그 텍사스산 셰일 가스를 액화시켜서 독일에 팔고 싶어하는 미국 측으로부터의 압력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현재까지는 메르켈 수상의 이제 노르드스트림 이 가스 파이프관 문제를 이 사건과 별개라고 그 못을 박아두었지만 이것에 이제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목소리는 이제 계속되고 있고요. 네. 합니다. 다만 이제 가스 협력만 놓고 얘기하자면. 독일하고 러시아 간의 그 노르드 스트림 1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미 성공적으로 추진되었고 이를 통해서 양국의 마찰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르드 스트림 2 사업을 착수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수십억 유로가 이미 파이프라인 건설에 투자가 되었고 현재 90%까지 사업이 진척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독일이 나발리 사건을 계기로 이 사업을 뭐 중단을 하겠다라고 나오면 이것은 러시아 측뿐 아니라 독일 측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이 러시아 이제 내부에서 발생한 일이잖아요. 사실은 네, 이 나발리 그렇죠. 사건 때문에 독일이 이러한 피해까지 감수할 필요가 있는지 독일 측에서 아마 구심을 하게 될 거라고 보이고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노르드 스트림 2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뭐 독일 측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러시아 입장에서도 어찌됐건 이 사업을 중단시키는 건 어마어마한 손해겠죠?
어마어마한 손해이겠지만 러시아가 독일에게만 가스를 팔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예, 뭐 그리고 러시아가 뭐 현재까지 그 여러 가지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뜻을 굽히지 않고 꿋꿋하게 와왔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독일이 노르스트림 2 사업을 중단한다고 해서 러시아가 뭐 나발리 문제를 소상히 밝혀내거나 책임자를 처벌하거나 사과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뭐 EU, 나토, 미국까지 뭐 러시아 제재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고 러시아의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국제적 조사 협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러시아가 과연 조사에 응해줄까요? 러시아가 국제적 조사에 협력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해요. 러시아는 이미 이번 사건이 미국과 러시아, 유럽의 이제 조작이다. 즉 러시아를 또 경제적으로 제재하려고 만든 각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반박을 하고 있어요. 예. 또 우리가 이제 앞서 스크리팔 사건 때 러시아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면 이제 앞으로 러시아의 반응을 좀 예측해 볼 수 있는데 당시에 보면 러시아는 노비촉을 자기네가 개발하고 연구했다는 사실 자체를 아예 부인했고요. 네. 또 영국 측에서 열심히 이제 조사해 갖고 범인들을 특정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범인들을 러시아인들을 이제 인도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러시아 정부는 이를 완전히 묵살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도 아마 러시아 일단 국가의 책임이 없고 또 노비촉 나발리가 노비촉에 중독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뭐 모르쇠 전략으로 나갈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미 이제 러시아는 나발리가 배를 이송되기 전에 건강 검진을 했는데 이때 독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네. 주장하고 있고요. 네. 독성 물질이 검출이 안 됐는데 국제적 조사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답하겠죠. 또 하나의 가능성은 이제 이 관련되는 여러 가지 정보나 그 물증 같은 걸 없애거나 왜곡을 한 후에 네.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조사를 허용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는 경우는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네. 그러면 국제 조사까지 허용했고 했으나 아무 증거도 나오지 않았으니 너희가 우리를 괴롭힌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러시아가 유럽 측을 거꾸로 비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8년 당시 사건하고 지금 이번 사건이 계속 비교가 되긴 하는데 2018년엔 그래도 영국 땅에서 일어난 일인데 또 이번 사건은 러시아 땅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유럽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 2년 전 당시만큼 뭐 서방 국가랑 러시아 간의 외교적 분쟁으로 크게 번질 일은 조금 적다고 봐도 될까요? 일단은 나발리가 러시아의 이제 대표적인 야권 인사이고 또 하나는 이제 노비촉이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화학무기이기 때문에 네. 요 노비촉을 사용한 것을 가지고서는 서방 국가 러시아 간의 외교 분쟁으로 크게 비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국제 협약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의 문제고 또 하나는 나발리에게 사용한 그 무기가 어디선가 언제 사용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국제 협약에 위배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고요. 네. 예. 또 이제 서구의 입장에서는 이제 나발리 사건을 포함해서 그동안 이제 크림반도 합병까지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너무 여러 차례 도발을 해왔다라고 느낄 것이고 그런 입장에서 이제 더 이상 유화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고 완전히 그 러시아와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뭐 아주 강한 경제 제재를 부과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네. 현실적으로 가능한 옵션 중에 옵션은 이 관련자들을 만약에 좀 폭을 좁혀서 특정할 수가 있다면 이 관련자들에 대해서 해외 자산 압류, 비자 거부 이런 제재를 가할 수가 있고 혹은 이제 러시아 일부 경제 섹터에 또다시 추가적인 제재를 부과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는 이런 경우에 서구가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부당하게 제재를 하거나 공격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국 내에서는 이제 반서구 프로파간다를 몰두하면서 국민들을 애국심을 고취시켜서 서구에 반감을 가지도록 만들고 있고
그러면서 서구와 러시아 간의 반감은 더욱 깊어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강윤희 국민대학교 유라시아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 이어가겠습니다.